네, 원래는 오늘 경기 다 끝나고 원래 그 지금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만 좀 나눌게요. 오늘만 좀 일단 나눠서 얘기하고, 좀 이따가 얘기 좀더 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JTBC 징크스. 네, 이번에도 적용이 됐네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참, 이게 JTBC가 그 중계를 맡아서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JTBC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해요. 뭐 JTBC가 맡았던 그 대회 그 중계들이, 제3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제4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리고 이번 대회.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조심했어. 아니, 골문을 두드려야지 골이 나오지. 아, 물론 안 두드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좀더 적극적으로 가도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안 갔어. 그러니 이게 뭐 공격이 되겠어요? 공격이 안 되지? 에휴. 참. 이거는 뭐 그래요. 좀 물론 솔직히 좀 그렇기는 해. 준비할 시간도 문제이긴 문제였는데, 이게 고질적인 약점이 너무 빨리 보여버린 거야. 그리고 카타르도 솔직히 그렇게 정상적인 그 모습은 아니었는데, 걔도 카타르가 그 중거리슛 적극적으로 한 거, 그거 하나 들어간 거잖아. 카타르가 그 중거리슛을 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카타르가 그 골을 넣었던 그 선수들 사이로 그 뚫고 넣은 거 있잖아요. 우린 그 지점에서 한 번이라도 그 세트피스 말고, 응? 세트피스 말고 그 지점에서 한 번이라도 슛을 쏴봤냐고. 안 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뭐라고 할 말이 있나? 없잖아요. 뭐 그렇구요. 에휴. 지금 에휴. 그러네요. 지금 와. 충격의 패배. 지금 일단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뭔가 좀 뭔가 말을 이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대표팀을 뭐라고 욕할 거는 아닌 것 같아. 비판은 할지언정 비난은 안 되는 거예요. 좀 빡치는 경기긴 하는데, 좀 한번 내용들 쭉 볼게요. 일단은 우승 후보 중에 이제 대한민국은 떨어졌어요. 네. 우승 후보들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떨어졌고, 현재 이제 8강전까지 한번 평가가 나와 있나? 한번 그 보도록 하겠어요. 경기 내용들을. 네. 그렇고
역습 빌미가 나왔었죠. 예. 김진수의 슛이 골대를 맞은 것도 일단 김진수 선수의 슛이 골대 맞은 거. 솔직히 그거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슛 허용한 이후 그다음부터 우리가 너무 급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야. 마음이 급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너무 이제 호흡이 안 맞으니까 옵사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동원 선수가 흐름을 끊었어. 이거 반칙은 왜그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그왜그 앞선수 얼굴을 잡냐고. 앞선수 얼굴 막 쥐어뜯고 막 그러더라. 왜 그랬어? 그리고 카타르 교체 카드로 시간 끌고. 황인범 선수가 구자철 선수를 바뀌면서 구자철 선수 빠지면서 황인범 선수가 빠지 어쩐지 황인범 선수가 없었어 그 자리부터. 점유율 빌드업 타령이 불렀던 참사. 그러니까 오늘은 교체 카드가 좀 오늘은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교체 카드가 좀안 맞은 것 같고요. 좀 보기는 싫은데 한번 포토뉴스 반응 좀 볼까요? 한번 네. 좀 보기는 싫은데 댓글 좀 볼게요. 네. 보기는 좀 싫으나 댓글은 보고 가야 될것 같아. 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가 단교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카타르 관중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충격 탈락. 59년 만에 우승 꿈 좌절. 이번 오늘도 황의조 선수는 고립됐고요. 그래서 전반전에 유효슛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우영 선수 병고 누적됐었고, 그리고 화나요 반응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국뽕들 깝치는 거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고? 근데 이 베스트 댓글, 이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토트넘 게이득이라고? 안본눈 고가에 산다고? 이건 좀 아니지. 느그흥 국대뛰기 싫단다? 댓글 이렇게 쓰는 건좀 아니잖아. 월드컵 8강도 아니고 아시안컵 8강이고 그래서 이란 일본도 아니고 카타르한테 뭐 진짜 대단하다. 일본 보고 못한다고 욕하던 애들 다 어디로 갔냐고? 응, 너잖아. 뭐 저기요 뭐 미개한 뭐 센징이들이 8강 딱한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겨라 갑옷은 나라를 팔아먹는 댓글을 쓰고 있구만 아주.
63년 무관이라고? 망할 거 눈에 딱 보였다고? 사비 늙었냐고? 이런 댓글 좀 쓰지 말라니까. 진짜 이 아니 내가 진짜 경기 내용보다 진짜 이 네이버 댓글 보면요 이게 더 빡쳐요. 그 진짜 개념들 없어. 구자철 지동원 세트 투입에 할 말이? 아니 그럼 박구 선수가 딱히 없는데 지금 뭐냐 다친 선수들 때문에 선수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경고 누적도 있고 뭐 계속 그렇게 쌓이는데 그럼 니들이 감독해보라니까? 경질 생각하자고? 지금 감독 세달 썼는데? 똥꼬집 쓰는 선수만 쓴다고? 졌어요. 신태용 재평가 가야 된다고? 참. 이런 욕은 아니지, 좀. 응? 뭐, 군면제 걸린 아시안게임만 죽어라 뛰고 아시안컵에 산책만 하고? 뭐? 골 먹히고 나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진작에 왜안 보여줬을까? 아니, 왜. 또 이때다 싶어서 손흥민 선수 다 욕하고 있어. 이란이요? 글쎄요. 저돌적으로 돌파한 시도하는 놈 하나도 없다고. 사비 내 예측 맞지? 포체티노 흥민이어서 오고 슈팅 0개? 뭐야?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을 여기서 왜 나와? 몰라 이 답글 그냥 접을게요. 답글에 답글을 본 내가 바보지 진짜. 아시안컵 8강 딱될줄 몰랐다. 중국이랑 다를 게 뭐냐? 손흥민 걷는다고? 그럼 님들이 영국에서 죽어라 뛰다가 비행기 타고 와보라니까? 그리고 바로 떠보라니까? 응? 니들 댓글들이 더 진짜 미쳤다, 진짜. 응? 아휴. JTBC의 저주. 이런 경기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오바인. 더 이상 국대에서 실드 칠 수가 없다고? 황희찬 선수가 비중이 엄청 큰 거였지. 스카이캐슬 결방 어쩔 거냐고? 그거는 방송사 사정이고. 78분 공무원 축구? 뭐 조현우 안 쓰더니 골 좋다고? 저건 솔직히 김승규 선수 잘못은 아니거든요. 대표팀 욕할 자격이 없어. 이게 맞네. 욕할 자격 없어요, 우리.
근데 지금 여기 댓글로 보면요, 다 그런다. 우리가 평가전에서 맨날 지죠? 그럼 평가전 맨날 불안불안하다고 뭐라고 하죠? 평가전 때 잘해놔도, 평가전 때 잘하면 뭐하냐고 하죠. 실전에 잘해야지 뭐 그러고. 그리고 실전에서 잘하면 또 이제 그런 댓글 없어진다? 그리고 실전에서, 응? 뭐냐? 응? 맨날 욕하는 댓글밖에 없어요. 우리 뭐 대표팀 뭐 욕할 자격 없어. 댓글 보러 왔다고? 그래, 나도 댓글 보러 왔다. 근데 이거는 어떤 감독이 하더라도 서로 댓글 몰았다고. 솔직히 이건 감독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황희찬 선수가 잘했던 거는 인정. 신태용이 벤투보다 낫다 생각했는데 슈틸리케도 주는 순간 아시안컵에 8강 딱 한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좋더라고 하는 건 아니지. 감독 욕할 거 아니야. 자, 일단은 벤투 감독 계약은 월드컵까지니까. 사실 그래서 이 대표팀 감독, 원래 어떤 종목에는 대표팀 감독은 독이든 성배예요. 특히 그 축구나 야구같이 그렇게 인기 구기 종목은. 감독 책임 80%? 경지류의 답이야. 그래도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야, 진짜. 중국전 때 손흥민 선수를 조금 일찍 빼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토너먼트 올라오면서 솔직히 그거는 지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 박탈 청원? 저런 거 한다고 정부가 국민 청원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랬다가 쿠웨이트 꼴나 우리. 뭐또 총사퇴라 그래. 맨날 툭하면 뭐 맨날 지면 사퇴해. 그럼 우리나라에 그럼 축구장은 없어. 참 지금 여기 댓글로 보면요, 진짜 그 이때다 싶어서 지금 다들 여기 한뉴스에다 댓글 다 달고 욕하는 거야 지금. 아우, 보다가 내가 빡 댓글 보다가 내가 빡치겠다.
지금 후속 기사들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한 방에 당했다. 5경기 6득점. 토트넘 위로 메시지. 토트넘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토트넘. 토트넘 워스퍼. 토트넘 스퍼 위로 메시지 떴네요. Defeat for Sony and South Korea in the quarterfinals of the Asian Cup. Commiserations. 네, 위로한다고. 토트넘 이런 거 빠르네. 뭐야? 여기 토트넘 영국 팬들 댓글이 더 웃겨. 여기 이거 토마스 사니 얘 이거 뭐야? 빨리 돌아오라고? 아휴. 아, 이런 거좀 올리지 말라고. 아, 영국 팬들 빨리 오라고 지금 막 이렇게 씩 웃는 표정 올리지 말라고 진짜. 영국 팬들 이거 뭐야? 이건 좀 신고 좀 넣을게요, 여러분들. 이건 좀 아니다. 어? 어디를 거기를 만져? 저기요. 이건 좀 신고 좀 할게요. 민감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차단. 외국 계정을 차단하고 있어. 저기 한국 사람이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지? 응? 손흥민 토트넘 복귀 축하드립니다. 저기 이런 거좀 아니다. 어? 이런 건좀 아니야. 아, 진짜. 근데 내가 보기엔 이런 거 보면요, 영국 팬들도 있긴 하겠는데, 솔직히 이런 거 아니야. 아휴. 참, 이 영국 반응이 더참 그렇다. 이참에 영국 팀들 다 팔로우 해놓자. 여기까지. 됐어? 빅식스 다 팔로우 해놨고요. 에휴. 위로의 말을 전한다. 마지막 단어였죠? Commiserations. 사비예요? 사비예요? 사비 뭐야? 진짜로 여기 카타르 만나긴 만났네, 근데. 카타르가 우승한다고? 꽁꽁 걸어 잠드다가 위력적인 역습 한 방에 경기를 끝낸다. 지금은 벤투의 후임 감독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협회도 문제야.
계약을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로 했으면요. 그리고 지금 감독 세달 했어요. 1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세 달이에요. 지금 이걸로는, 지금 이거는 벤투 감독이 완벽하게 꾸린 팀이 아니야. 지금 이 멤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게 꾸린 팀이 아니고, 기존에 국대 뛰던 라인업에서 기본적으로 쓰던 선수 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11월부터 감독해가지고 1월에 대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가서 뭐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 진짜 사비에 의한 좀 기분 나쁘긴 했어요. 적극적 육성? 카타르가 뭘 육성을 했는데 근데? 유소년 맡았던 감독이 성인 대표팀까지 올라왔대. 펠릭스 산체스 감독 스페인 출신이고, 카타르 유소년 카테고리의 팀을 거쳐서 2017년부터 성인팀 지휘부.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 뛰는 선수들하고 그 감독하고 한 십몇 년 봤다는 소리예요. 벤투 감독? 대표팀 선수 세달 봤어요. 근데 지금 이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지금 카타르 유소년 팀부터 해가지고 카타르 성인팀까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KFA가 만약에 그 펠릭스 산체스 데리고 와봐. 유소년부터 맡겨서 성인 대표팀까지 데리고 올라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 17세쯤 가가지고 자를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펠릭스 산체스 KFA가 데리고 와서 그래, 유소년부터 시작해봐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7세 팀 정도 가서 자를 것 같아요. 내말 틀렸어요? 내가 보기에 KFA 성깔로는 그쯤 가면 잘라요. 안 그래? 기다려주질 않아. 내가 보기에는요, 히딩크도 2002년 월드컵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개최국이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길게, 한 1년 반 맡긴 거지. 히딩크도 다른 시기에 왔었으면 월드컵 본선까지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역시 개최국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건가? 하여간 여기서 이런 댓글 쓰지 말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든 빨리빨리. 한번 뉴스 좀더 찾아볼게요. 현장 인터뷰, 벤투 감독. 그치, 골 결정력 부족했죠. 득점과 결과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근데 기회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다는 평가엔 다른 생각이다. 앞으로도 같은 스타일로 축구를 하겠다. 좋은 기회는 많이 만들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다.
1번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높은 점유에 비해서 마무리가 잘안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요.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모든 경기에서 우리가 선보인 경기보다 득점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효율적인 축구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동의하겠지만,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든 뭐든 빨리빨리, 별풍은 빨리빨리, 님들도 근데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플레이 스타일은 유지하고 바꾸진 않을 것이다. 댓글은 안 볼게요. 댓글 보다가 더 빡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요, 그래, 경기에서 우리가 졌다는 건 팩트예요. 근데 경기에서 졌다는 게 팩트지. 그 뭐냐, 댓글은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그냥 까는 거야. 댓글을 보니까 댓글은 팩트가 아니고 그냥 깎아내리라는 것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댓글을 안 볼게요. 댓글보다 더 빡칠 것 같아가지고. 댓글은 진짜 아니, 경기는 그렇게 내가 바람 요소까지는 없었어. 근데 댓글이 더 바람 댓글들이래 진짜. 댓글이 더 개념이 없어. 하여간 뭐 그렇네요. 손흥민 선수의 친모? 벤투 감독 부임 이후에 무득점. 근데 솔직히 손흥민 선수는 너무 무리하긴 했어, 아시안 게임 때부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원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려면 아시안 게임을 안 뛰는 게 맞았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안 뛰었던 이유는 병역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안 게임은. 그러면 포체티노 감독이 좀 최소 관리는 해줬어야 했는데, 포체티노 감독도 그 성적에 따라서 결과를 내야 되는 그 프로팀 감독의 입장이 있었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A매치 때 굳이 억지로 막 많이 뛰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 아시안 게임 때 손흥민 선수가 무리를 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요, 이거는 내 생각은 그래요. 자, 이강인 최연소 국대 발탁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면 생각해봐도 될것 같은데, 아직 고등학생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발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졸업은 해야지. 2001년생이면 아직은 무리라고 봐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했네. 이번에 2000년생이 성인이잖아요. 자, 박항서 감독. 예. 한국 경기를 보니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지금 이제 박항서 감독이 원래 A대표팀하고 23세 팀을 같이 맡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그 대회가 끝나고 베트남 돌아가면 아마 두팀중한 팀만 맡을 가능성이 크대요. 이제 약간 좀그 너무 무리하는 것도 있고
좀 집중하는 집중하기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대요. 왜냐면 그 앞으로 향후 일정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치, 공격 전개가 없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공격 전개가 없었던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발탁한 시기상조라기보다는요, 스페인 1군 무대 데뷔는 했다고 쳐요. 데뷔는 했다고 치는데 거기서 잘한다고 국대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그 팀에서 100% 차출을 해줄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부심이 이상한 아빠가 느끼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 선수들이 심판에 항의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네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오늘 페인이 감독의 기용 문제라든, 솔직히 오늘 교체 카드는 조금 안 맞기는 했는데 대회 전체적으로 기용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인 거는 아니었고. 아, 이건 중국 뉴스구나. 하여간. 근데 지금 김민재 선수, 황인범 선수, 황희찬 선수를 유럽 관계자들이 좀 지켜보고 있대요. 96년생 라인. 이번에 스카우트들이 좀 많이 왔대. 이 선수들 보려고. 딱이 선수들 딱그 데려갈 때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김민재 선수, 황인범 선수, 황희찬 선수 이세 명은요, 셋다 아시안 게임 이번에 금메달 땄어요. 병역 문제가 없어요. 병역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뭐냐 이 선수들은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 토트넘 팬들은 지금 이거를 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대 감독으로 국내 감독, 국외 감독? 그거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요, 감독 대표팀 감독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믿고 맡겼던 사람이 허정무밖에 없어요. 허정무 감독 길게 준비해가지고 남아공 월드컵 16강 갔잖아요. 그 이외에 성과 있었어요? 봄프레레 같은 경우? 봄프레레 아시안컵 중간에 데리고 왔다? 아시안컵은 애초에 기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시안컵 기대 못했고, 그리고 뭐시냐 그 다음에 아드보카트? 아드보카트 그래서 월드컵 최종 예선 거의 다 끝나갈 때 데리고 왔지? 아드보카트하고 신태용 감독은 거의 몇 달밖에 못했어요. 제대로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1년도 못하면. 그 다음에,
그래, 허정무 감독은 그래서 한 2, 3년 했다고 쳐.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은 그 전에 막그 조광래 감독, 최강희 감독 계속 막 응? 계속 막 응? 이절 뒤죽박죽 해놨던 거 그거 어떻게 반년하는 수습해. 그래서 애초에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도 계약 기간을 아시안컵까지로 했었어요. 근데 월드컵 때 하도 그 꼴 사단이 나니까 하도 여론들이 들끓어가지고 사퇴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슈틀리케도 이번에 벤투 감독처럼 슈틀리케도 아시안컵 몇달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슈틀리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몇년 하다 보니까 레임덕 생긴 거야. 슈틀리케는 몇년 뒤에 레임덕 생겨서 잘린 거죠. 신태용 감독 거의 가을에 부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 신태용 감독 거의 8달밖에 못한 걸로 아는데, 감독? 감독 8달밖에 안 했어요? 8개월 했어. 아니야, 8개월은 조금 넘나? 한 10개월? 응, 한 10개월 했다. 하여간. 그렇게 대회 직전에 감독 선임해 놓고 그 감독한테 잘하라고 하는 건좀 무리가 있죠. 히딩크가 월드컵 본선 준비하는데 1년 반이었어요.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 그 여러 K리그 선수들, 해외 선수들 전부 다한 시즌 이상은 쭉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야. 큰 대회 앞두고 대표팀 뽑으려면요. 근데 솔직히 아시안컵의 개최 시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게 힘들어요. 월드컵하고 반년 뒤가 아시안컵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준비 시스템이 그 준비 시스템이 딱 월드컵까지야. 그러면 월드컵 끝나고 바로 반년 만에 하는 그 아시안컵? 그리고 월드컵 끝나면요. 월드컵 끝나고 실질적인 A매치는 그 가을부터 있어요. 월드컵 이후에 첫 A매치는 11월이에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그 사이클을 돌리려면 이건 내 생각인데 아시안컵까지를 딱 사이클로 보고 아시안컵이 끝나면 그 다음 4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월드컵이겠지만 이 시기상 사이클이 그래요. 그래야 아시안컵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좀 아시안컵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대표팀은 조금 일정이 좀 편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FIFA 랭킹 때문에 월드컵 1차에서는 안 하잖아요. 월드컵 1차에서는 안 하는 그 시기가 우리한테는 휴식기야. 그 시기 때좀 재정비하고 대표팀 다시 꾸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월드컵하고 아시안컵을 묶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사이클을 묶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준비 안 하면 솔직히 힘들다고 봐요. 이건 내 생각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가 내용 업데이트 된거좀 다시 볼게요. 아부다비 참사로 바뀌었구나, 내용이. 경제를 떠나서 벤투 후임이야?
지금 시점에선 없어요. 지금 시점에선 딱히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지금 다른 쪽 축구계 막 국내 해외 중에서 지금 일자리 없는 좀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서 딱히 데리고 올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맡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없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의무팀 스태프드부터 일단 좀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응? 정형외과 닥터가 와도 모자른데 흉부외과 닥터가 온 거잖아요. 그것도 거의 그거래요. 진짜 맡으려는 닥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온것 같아. 그러니까 체력 관리 개념이 우리가 히딩크 때부터 생겼지만 그 전에 그런 개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동팀한테 지던 패턴이 항상 몸이 무거웠어요. 이거는 어떤 선수가 교체돼도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내가 엔간하면 진짜 이거는 비난 안 하려고 하는데, 지동원 선수는 경기 막판에 그안 해도 될 반칙을 했잖아요. 그 상대팀 얼굴 잡았잖아. 그 반칙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요. 2002년 월드컵 멤버 중에 국내 감독 맡을 사람이요?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지금 실패를 했고, 지금 황선홍 감독, 최용수 감독 다 클럽팀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2002년 멤버들은 감독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협회 이런 사정 알잖아. 제가 보기에는 맡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되기 싫다 그런 것 같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시안 게임 때 쉬어준 게 맞았던 타이밍이었어요. 아시안 게임 때 쉬어줘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 못 쉬었던 이유는 군문제 때문이야. 타이밍이 그랬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다른 타이밍이라도 좀 쉬게 해줘야 됐었는데 토트넘에서 워낙에 없어서 빼주면 안 되는 거지. 포체티노도 자기 그 성적이 중요하니까 포체티노 자기도 못 빼지. 손흥민 선수는 제가 보기에 손흥민 선수가 설렁설렁 뛰었다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고 봐요. 손흥민 선수는 진짜 뛸수 있는 힘이 없었던 상황에서 저 정도 뛴 거예요.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손흥민 선수가 좀 쉬어줘야 했을 그 타이밍에 못쉰 거야. 참. 지금의 KFA 행정 실세가 그 사람이 또 선수 시절일 때가 있잖아요. 그팀 컬러가 뭐였을까? 참. 그러니까 그냥 누구 특정 선수를 욕받이로 그냥 써먹는 것 같아, 언론들도. 그러니까 부회장 김판곤 부회장이 우리나라 축구 철학 있잖아. 김판곤 부회장이 약간 생각이 약간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컬러가 달라. 요즘 필요한 축구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소모전이 나은데.
역습이 뚫리고 그 다음에 역습 뚫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침대 축구야. 자, 일단은 오늘 이 경기에 대해서 반응들 다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참, 대한민국 체력적인 문제 심각했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지금 너무 혹사 상태야. 방전된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냐, 아시안 게임에 그 걸려있던 그 군면제 문제, 아시안컵에서 이군 문제가 걸려서도 이렇게 걸어놨을 거냐면, 그렇게 까는 댓글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엄청 지금 까이고 있어. 카타르는 진짜 기적 같은 승리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 팬들이 지금 아까 트윗 봤죠? 엄청나게 환영하는 글들을 올린 이유가, 토트넘은 지금 해리케인이 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빨리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뭐냐 손흥민 선수 지금 당장 복귀하더라도요. 일단 좀 쉬어야 돼요. 일단 쉬어야 돼. 손흥민 선수는. 일단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쉬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좀 아직 그 다듬어지지를 못한 거야. 다듬을 시간이 없지. 세 달인데. 세달 동안 그세달 동안 뭔가 그런 스타일 만들어가는 게세 달을 되겠어? 그것도 대표팀 엔트리 23명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봐요, 나는. 여기서 뭐 얘기 더 해봤자 뭔 얘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그냥 다음 경기나 볼게요.